됐어? 아,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9회 초입니다. 예. 4대 3 한 점 지금 키움이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9회 초를 막으면 끝나죠. 예. 예, 이제 키움 마무리 김재용이고.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야, 여기서 대타 오윤석이야? 아, 근데 오윤석 이번에 적소적소 잘해줬어요. 적소적소에 결정 실책도 했어요. 아, 늦네, 늦죠. 아, 개인적으로는 3차전, 4차전을 보러 가려면은 아, 저 KT가 또 조금 더 가까운데 가기 편한데. 아, 그러긴 하지. 성남이니까. 아, 솔직히 LG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키움이 올라가는 게 나아요. 예, 오늘 요키시도 아무튼 썼기 때문에. 예. LG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가 올라와도 문제 없습니다. 안우진이 다시 올라와도 됩니다. 아, 이번엔 높았고요. 예. 안 무섭습니다. 아니, 이제 원아웃 이후에 해도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공 하나하나로 하면은 촬영 시간이 좀 걸려. 자, 개소리들 그만하시고. 무슨 킹리보 하려고 하고. 에이, 먹혔죠. 떴어요. 이거는 높은 공 유인한 건데. 오오. 자,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습니다. 예. 근데 참, 키움도 야구 참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매년 성적은 나쁘지 않아요. 뭐, 계속 가을 야구는 가니까요. 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LG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뻔해요. 이제 켈리, 플러코, 김윤식 순서인데 켈리, 플러코에서 일단 2승 먹고 가야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켈리, 김윤식, 플러코를 안 하고요? 그거는 코시 때 만약에 한다면. 자, 근데 문제는 4대 3이에요. 예, 네, 그리고 탈 G 효과 주인공 배정됩니다. 일 써봐! 어. 진짜 이거 몰라? 김재웅 입장에서는 긴장 풀면 안 되죠. 근데 원래 큰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야, 이제 다 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5차전 내내 자리가 비었고요. 그 다음에 아, 근데 고척은 안 돼. 뭐 수원도 어렵고. 그리고 다 주중 경기였잖아요. 오늘도 지금 많이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티켓베이 해가지고 지금 안 피곤한 이제 파는 사람들 원가에도 못 팔고 지금 그래가지고 다 손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지금 이 공은 좋네. 약 올리는 공이죠. 완급 조절. 나 같으면 이 공 하나 더. 지금 이 공 좋았다. 아, 이대로면 전 KT가 올라와도 더 나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점 차입니다. 아직 몰라요. 배정대가 슬슬 타이밍은 맞추는 건 같은데, 그런 관건은 뭐냐? 체인지업에 속냐 안 속냐예요.
지금 패스트볼은 위험해요. 예. 예, 어떤 히어로즈 여성 팬이 내 직관성적 17전 14승 3패다. 이길 만한 경기만 가셨다는 얘기죠. 예. 이런 승률 나올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패스트볼은 위험해. 결국은 체인지업 싸움인 것 같아요. 예. 형, 그게 뭐가 위협적이야? 아니야. 순철이 형! 정신 차려! 아니거든요? KT 선수들 표정, 예. 정말 쫄리지. 그러면서 이제 한편 기대도 갖는. 예. 네. 지금 타이밍 맞다니까? 근데 배정돼도 때릴 수 있어요. 순철이 형 약속 있나봐. 자꾸 경기를 빨리 끝날라 그러네. 오늘 경기를 쭉 봤지만 엎치락뒤치락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 송성문 홈런이 컸어. 그리고 벤자민이 거기서 폭투할 줄은 몰랐죠. 아, 이거 봐. 재발이 맞죠? 예. 결국, 체인지업 싸웁니다. 자, 키움이로 축하드리고요. 일단, LG 만나러 이제 잠실로 오는데, 재밌는 경기에 봅시다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는 LG가 역으로 부담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원투 펀치 낼 때 무조건 2승 따야 되거든. 예. 이거를 하냐, 못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칼같이 꾸덩치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4-3으로 그리고 최종 성적 3승 2패로 키움 히어로즈가 예,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이러면은 내일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그러면 월화하고 하루 쉬고 목금하고 하루 쉬고 일요일. 끝까지 간다면은 이제 그주 한 주가 꽉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불피디 입장에서야 당연히 언제? 한 목요일쯤 끝냅시다. 이거를 바라는 걸 거고. 제가 언제까지 했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저희의 유튜브 짧은 중계는, 근데 타이밍이 진짜 적절했어.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제가 발편집해갖고 일요일 중에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팟캐가 어차피 월요일쯤 올라올 거니까 요거부터 일요일날 올려드릴게요. 예. 네, 짧은 중계였습니다만. 감사합니다.